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탑에 드는 사주네요. 이 사주가 굉장히 특이한 사주인 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좋아요. 네네. 너무 잘 맞춰주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도 블라인드 풀이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분의 사주로 준비했고요.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올해 73년생인데 이게 음력으로는 1월 1일로 들어가서 일단은 쥐띠시네요. 쥐띠시고 올해 삼재에 들어가는 띠인데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고 사주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와. 사주는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탑에 드는 사주네요. 근데 운기 자체는 시련과 고난이 많은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주가 초년에 큰 재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주의 격 자체는요, 놀이꾼의 사주예요. 놀이꾼의 사주면서 제왕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예체능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적인 분모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굉장히 특이한 사주인 게 뭐냐면은 재운이 오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크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재운을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재불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초년에 큰 대운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주 보니까 31살에 큰 망신수가 드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을 포섭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허영심?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잘하고 이렇게 잘 될 때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좀 내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느낌이 많았을 거예요, 초년에. 그래서 아마 31살 때, 이때 30 초반에 안 좋은 대운이 들었을 때 폭삭 망했을 겁니다. 제 이제 운기로는. 왜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덕을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배우자의 덕이라든지 주변에 인덕의 운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뭔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뭐 친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나의 뭔가 이렇게 금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떠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굉장히 더 많았을 거라 사료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주 자체에 신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는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모진 풍파를 겪었을 거고 그래도 이 사람이 다행인 게 30대 초반에 이럴 때 망신수가 들어왔던 것이 그다음 40 초반에 되면은 다시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나아지는 형국인데 지금 50세거든요. 아마 요때 힘들었던 거 거의 다 회복을 하신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돼요. 그리고 이 사주는 그래서 크게 격차가 진짜 큰 사주예요. 잘 될 때는 진짜 잘 되고요.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는 사주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뭐 이렇게 초반에 대운이 들어왔다가 30대 한 대 폭삭 망했다 했잖아요. 40대 다시 복구하고 근데 말년 운세에 또 한 번 하락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본인이 잘 되더라도 주변에 인덕의 운을 잘 베풀어서 내가 나중에 혹시나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좀 손 내밀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인의 수를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해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2, 3년 동안 굉장히 운기가 좋았어요. 요때 이제 금전수도 올라가고 인연의 덕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때 뭐 명예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뭐 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내년에 한번 좀 또 주춤하는 게 있어요. 금전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막 문서를 잘못 쓰거나 계약을 잘못 쓰거나 해가지고 큰 낭패를 한번 보는 형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좀 자승자박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다가 좀 빠르게 뭔가 이렇게 일부 전진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꾸로 넘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운기가 잘 들어온 것을 좀 꾸준히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내년에 한번 큰 고비가 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말년에 또 안 좋은 운기가 왔을 때 무탈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잘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화개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화개살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기회가 많은 사람이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재주가 너무 많아요.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손을 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운기가 좋을 때야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니까 뭐 승승장구를 하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운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부터 쭈르르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